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상황은 목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는 법령에 위반해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한 때만 교부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앙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걸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TBS 김정원입니다.